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네, 반가워요. 자, 2019년이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쵸?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날짜가 7월 2일이에요. 2019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갔고요.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남해영 수학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1학기는 지나갔지만 이제 또 우리한테는 2학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 좀 안내를 하고 우리 친구들의 공부 계획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점검해 드리고 싶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해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잘 몰라.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해가지고 네, 하반기 영상의 커리큘럼 촬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학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사랑둥이, 귀염둥이 제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나를 모르는 친구들이 예,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는 수학 선생님이고 수학의 어떤 보편적, 그러니까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서 자, 2학기 하반기에는 어떤 순서대로 이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선생님 판서를 먼저 다 끝내놔가지고 좀 뭔가 적어야 되는데 적을 공간이 부족해서 쫙 보니까 여기다가 잠깐 적으려고 해요. 여기다가. 자, 볼게요. 어떤 거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 남해영이라고 하는 사람. 자,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자, 우리 1학년, 2학년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서요. 이제 단계별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 단계별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써주려고 해요. 그 단계가 쉽게 S가 첫 단계고요. 그 다음 P가 두 번째 단계고요. S가 마지막 3단계예요. 그래서 SPS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S가 스피드업이고요. 자, P는 파워업이에요. 자, S는 스킬업이랍니다. 스피드업, 파워업, 스킬업.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 2019년부터 여기 S, 마지막 스킬업이 직전 대비 강좌예요. 이 스킬업 강좌에 지금 서술형 특강을 덧붙여서 따로 또 서술형 특강이라고 하는 특강 강좌, 짧은 강좌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SP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강좌는 개념 강좌예요. 자, 개념 강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스킬업과 서술형 특강이 직전 대비예요. 직전 대비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드업. 개념에 빛을 달다 확실한 선행 스피드업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오케이? 내가 처음 이 교과를 접할 때, 그럴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너희들 갖고 있는 그 구중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의 뼈대들을 내가 잘 세워주고 어떤 식이 나왔다면 증명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자, 그 예제, 그리고 유형별 문제, 자, 여기까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개념의 어떤 기초를 잘 세우는 강좌가 스피드업입니다. 그래서 강좌 수가 좀 적고요. 자, 파워업 같은 경우에는 심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기본 개념이고요. 자, 얘는 심화 개념. 그래서 사실은 이 심화 개념 파워업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직전 대비인 거죠. 이거는 정말 시험 직전에 내가 정말 문제풀이 하고 싶은 그런 강훈련 강좌가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3단계로. 자, 이 파워업 강좌는 개념 강좌긴 한데 심화 개념 강좌, 무거운 개념 강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의 기본적인 것에 플러스 자, 기출 유형되는 내신, 모의고사에 기출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자주 등장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꺼내서 선생님의 개념으로 정리화시켜주는 그런 무거운 개념 강좌.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랑 유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문제라기보단 단원 통합형, 그 다음에 어떤 사고력, 그런 걸 요하는 문제들이 기본적인 예제 자체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얘는 이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 내신 시험 보러 가셔도 되는 그런 어떤 무거운 개념 강좌. 그래서 스피드업에 비해서 파워업은 문제가 난이도가 훨씬 높고
내용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강수가 좀 길어요. 그래서 무거운 개념 강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자, 이게 직전 대비. 스킬업이 문제풀이 강좌예요. 문제풀이 강훈련. 자, 주제별 네, 문제풀이 강훈련. 다 기출문제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리고 서술형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서술형도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힘들다 보니 나하고 같이 한 뭐 3강, 4강으로 정리를 하면서 서술형에서도 만점까지 네,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정리하는 직전 대비 강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학 커리큘럼 자체가 심플해요. SPS 서술형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대비에 관련된 거. 그리고 369 11월 모의고사. 자, 학력평가를 대비하는 특강 강좌는 그 학력평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선생님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강으로 학력평가 대비 강좌가 따로 있어요. 자, 이게 남해양 수학의 전체 커리큘럼이야. 그럼 하반기. 자, 1학년, 2학년 친구들의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갈게요. 다시. 자, 7월, 8월. 그죠? 7월, 8월 여름방학이죠?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자, 기말고사 끝나고 난 그 직후부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방학 8월까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수학하. 자, 수학하를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죠? 왜요? 2학기 때 수학하 나갈 거니까. 자, 수학하에는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되게 중요한 단원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 자, 수학하를 이 기간에 공부하시는데 이 기간의 목표는 무조건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념이 완벽하게 잘 되면 사실 그냥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개념입니다. 개념 학습을 하시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 수학하 스피드업 강좌 개념 기초 강좌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23강 정도 굉장히 짧아요. 자, 수학하 파워업은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죠. 34강입니다. 무거운 개념 강좌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념의 강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선생님이 여름방학 개념 강좌로는 파워업을 추천드립니다. 파워업을. 자, 이제 자기 본인에 맞게끔 원래 단추, 첫 단추는 스피드업에서 개념 뼈대를 다 잘 세워놓고 파업으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업을 다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커리큘럼이긴 한데 여름방학 시즌에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 겨울방학이라면 스피드업하고 우리 파업 스피드업 빨리 간단하게 한 2, 3주 안에 끝내고 학기 넘어가기 전에 파업 들어와서 심화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할 텐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너무 짧고 정말 여름방학 끝난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우리 1학년 친구들 수학과 파업으로 7월부터 시작해라 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저는 단기간에 수학화를 좀 깔끔하게 끝내면서 그 한번 싹 훑고 다 쫙 잘 끝내고 개념 뼈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시험 보기 전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하게 개념 복습 들어갈게요 하는 친구들은 스피드업 가서 23강으로 총 수학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볼 때까지 하 파업으로 넘어오셔도 돼요. 네,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이제 파업으로 벌써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이제 그 중간고사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업 좀 복습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스킬업 가라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도 수학 2를 기본적인 어떤 하반기 커리큘럼으로 이제 7월 8월에는 수2는 왜냐면 2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보셔야 될 교과다 보니까 스피드업은 21강 굉장히 심플하죠. 맛만 먹으면 스피드업 강좌로 수학 2 이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함수 미분 적분인데 자 21강이면은 마음만 먹으면 한 2주, 3주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개념 뼈대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 이런 거 선생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거든요. 교과서 나와 있는 예제 문제 자 이거 내가 정말 3주 안에 정말 차곡차곡하게 내실 다져서 7월, 8월이니까 그 다음 파업 32강 천천히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친구들은 스피드업 가고 파업 가면 이해 속도가 훨씬 더 늘 수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런 친구들은 역시나 2학년도 파업을 먼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까지 공부해야 될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자 내가 많이 급해 그런 친구들은 파업 이번 여름방학에는 파업을 선생님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우리 2학년을 알다시피 수학 공부해야 될게 많죠.
우리 문과 친구들 확통 1학기에 이어서 나가는 친구들 있고, 자, 우리 이과 친구들은 당연히 뭐 기하나 미적분 같은 거 건드릴 거고요. 그쵸? 2학기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기하나 미적분, 자, 요런 이제 교과들, 뭐 이런 교과들도 개념 완성을 위주로 어떤 목표를 삼되, 선생님 커리큘럼에 확통 기하 미적분이 전 교과 지금 다 개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스피드업으로 이제 좀 잡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더 추가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자, 7월, 8월 여름방학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렇게 1학년, 2학년 컨셉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8월 말이랑 중간고사, 이제 하반기니까요. 8월 말에서 중간고사, 10월 말에서 중간 기말고사.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여름방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그냥 바로 중간고사 대비하고, 그 다음 중간고사 대비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하면 이번 하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맞죠? 그래서 8월 말부터, 자,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당연히 내신 대비입니다. 그 내신 대비, 그 사이에 9월 학평이 있을 거예요. 그 9월 학평은, 9월 학평 대비 강좌는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다 그냥 보실 수 있게 5강에서 7강 안으로 끝나요. 자, 그렇게 해서 9월 학평 대비, 학평 대비 강좌가 따로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보통 한 7강 이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기간에서는 다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죠. 중간고사 대비 때 어떤 커리큘럼이냐? 개념 복습. 그러니까 스피드업을 내가 방학 때 들었어. 그럼 계속해서 연장선상을 타서 파워업으로 계속 넘어오겠죠. 그러면서 개념을 복습하시고, 그리고 스킬업이랑 서술형 가시면 돼요. 스킬업이랑 서술형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직전 대비라고 얘기했죠. 직전 대비. 직전 대비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 강훈련. 내가 계속해서 개념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서를 풀고, 부교재를 풀면서, 자, 기출 유형. 자, 선생님이 뽑아준 이제 이 스킬업 서술형은 다 기출 유형들입니다. 그런 기출 유형들의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쫙 풀어보면서, 네, 머리에 이제 정리를 하고, 정말 최종 파이널 마지막, 네, 내신 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8월 말에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자, 이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업이나 파워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다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 계속 해야 돼요. 개념은 계속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복습을 하시고, 파워업, 자, 스킬업, 서술형,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대비, 직전 대비까지 오시면 되고, 자, 10월 말에서 기말고사 똑같은 컨셉이죠. 기말고사 대비다 보니까 그 사이에 11월 학평이 있어요. 11월 학평, 당연히 학평 대비 강좌,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야. 자, 이건 한 7강 이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내가 학평 대비 강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 외 기간에는 다 기말고사 대비예요. 그래서 개념 복습. 자, 이제 뭐 수학 칼을 한다, 뭐 수출을 한다, 뭐 미적분을 한다. 자, 파워업. 자, 내가 공부를 파워업으로 들었어. 그럼 이제 내가 모르는 개념들 골라서 또 들으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개념 복습은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고, 왜냐면 파워업에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런 문제들 다 기출문제니까. 자, 그리고 스킬업 서술형. 자, 여기는 뭐예요? 문제풀이 강훈련이에요.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다 첨부 파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전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기출 유형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기출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부족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학교에서 나가는 부교재, 자, 교과서, 그 다음에 기타 자기 갖고 있는 문제제 플러스 알파로 푸시면서 기말고사 대비 가시는 겁니다. 자,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은 이래요. 이해되셨어요? 자, 스피드업, 파워업이 이제 개념 강좌,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 스킬업과 서술형이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학력평가 대비 강좌로, 학평 대비 강좌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개강을 한다. 그래서 이 시리즈대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시면 내신 대비 하시고 학평 보고, 내신 대비 하시고 학평 보고. 자, 이게 지금 남해영 수학의 하반기 커리큘럼이에요. 선생님이 단계별 커리큘럼으로 방학 시즌, 내신 대비 시즌,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내신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 시험이라든지, 자, 이런 컨셉에 맞춘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커리큘럼이랍니다. 그래서 하반기, 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선생님이 또 많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강좌들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네, 만나고 싶습니다. 자, 하반기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